예, 오늘 제가 한국전기연구원에 왔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우리 연구원 박사님들과 또 창원에는 한국전기연구원 외에도 한국제로연구원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설립한 그런 연구원들이죠. 여기에서 우리 박사님들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최고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원활해야 하고 또 정부의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각 기업들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연구를 통해서 또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국가 예산이 확보돼서 연구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때 우리 연구원들의 사기도 올라가게 되고 또 새롭게 과학기술 분야에 좋은 인재들도 유입이 돼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과학기술에 아주 긍정적 신호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책연구원의 연구원들께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이 삭감되면 기존에 하던 연구가 축소되거나 또는 새로운 연구 과제가 아예 진행이 안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학기술로서 또 그 성과로서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희망찬 그런 내용들이 절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삭감이 확정된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 있어서의 예산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전기연구원의 박사님들과 한국제로연구원의 박사님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타개 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한국전기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대개 이제 삭감되는 국가 예산을 다시 살려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데 삭감된 예산을 복원시키는 데는 국회만의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 요구에 기획재정부가 반드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다시 말해서 정부의 동의가 있을 때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열을 많이 쓰겠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정부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압박 전략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 예산에서 예산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은 다음 해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때, 흔히 우리가 추경이라 하죠. 추경을 편성할 때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려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현 정부의 기조가 그대로 가고 있다면 추경에서 다시 살려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현 정부가 기조를 바꾸도록 저희들이 다시 이제 압력을 넣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현 정부의 기조가 바뀌어주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 내년 총선에서 저희들이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과학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려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결코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적어도 과학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비용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저는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도 과학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했고요. 지역에 있지만 국가 단위의 연구단체인 연구소인 우리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제로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수많은 지원과 협력을 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연구원에서의 성과, 연구의 성과가 국가의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기연구원은 세계 3대 전기연구원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 기술력과 규모, 실험 장비에 있어서 당당히 세계적인 그런
연구원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연구원에 수많은 박사님이 계신데 예산삭감으로 연구 의욕이 꺾이게 되고 또 연구 결과가 나빠지게 된다면서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우리 국가의 장래에 먹부름을 드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반드시 개선이 되어서 희망찬 선진국으로 가는 미래가 열리기를 소망해봅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과거에 한국기계연구원이 창원에 있었습니다. 이 한국기계연구원이 대전으로 이전해가면서 그곳에 분원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이것을 한국기계연구원의 그 독립된 재료연구소로 제가 승격을 시켰고 그리고 최근에는 완전히 법인격이 독립되어서 승격이 되는 한국재료연구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도 제가 국회 상임위에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설득해내고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욕에 차서 새로운 길을 나섰고 그리고 또 제가 시장 재직 시절 시내에 아주 넓은 부지를 제공해서 한국재료연구원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2의 재료연구원 부지까지 제공을 해서 극한소재 실증연구센터 등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삭감으로 굉장히 사기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아주 많은 그런 국책연구원들이 있고 이 국책연구원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선진국으로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연구원에서의 연구 개발의 성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들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결정이다. 근시안적 결정이다. 과학기술을 모르고 연구개발의 성과를 모르는 자들이 정말 무식하게 내린 무자비한 결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빨리 취소하고 복귀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또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오늘 간담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